여러분은 강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교인들을 물어보니까 강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강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양수리, 양평으로 가는 그 강을 참 좋아합니다. 가끔 제가 이게 머리가 좀 아프거나 쉬어야 되겠다 할 때는 자동차를 몰고 양수리로 가서 양평으로 갑니다. 거기 가면 맛있는 감자빵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밥을 먹고 또 오면서 주변을 뒤기웃거리고 또 시간 있으면 또 근방에 산을 좀 올라가고 이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 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우리 서울도 강북과 강남으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한강을 사이에 두고 제가 상하이 가보니까 상하이도 포동 포서에서 동서를 강이 지나갑니다. 이집트에 가면 모세가 살았던 마을도 거기 보니까 강이 있어서 강 저편과 강 이편, 강 저편은 죽음의 동네, 이쪽은 사는 동네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이 강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고 동시에 이 강은 두 개의 육지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육지가 강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 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요단강 한번 보여주시죠.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헬몬산에서 시작된 물이 갈릴리 바다로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모아지다가 이것이 이제 또 흘러서 사해 바다까지 가는 과정에 약 130km 정도 이렇게 그 구불구불한 걸 다 합치면 330km 정도 되는 것을 요단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르딘 내려간다. 그래서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가요. 사해 바다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단강이라고 부릅니다. 이 요단강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가는데 저와 함께 여러분 요단강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거기서 요숙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딤에 결집하고 거기에서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200만 정도 뭐 그 이상 되었을 텐데 한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 강을 건넜을까? 이건 굉장히 신기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강을 성경에 두 번 건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건넜고 두 번째 여호수아가 건넜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건넌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분명히 이 요단강을 건넜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강을 건너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 보면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강 저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단강 저편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이란, 이라크 저쪽이고요. 강 이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예나 지금이나 국경선이 됐던 거죠. 요단강을 통해야만 이스라엘에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들어올 때는 혼자 들어왔습니다. 물론 가족이 몇 명 따라왔지만 들어오면서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들어와요. 그냥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갈 때는 많은 200만 이상의 백성들이 함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많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냥 들어가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러 가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과 비교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구원받는 강을 넘는 거고 여호수아는 성화, 거룩의 강을 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강을 건널 때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다 건너게 하신 거죠. 건너게 하신 거죠. 여러분 구원파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묻는 게 뭡니까? 당신은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합니까? 저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이게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날짜도 기억을 못하면서 구원받았다니 말이 됩니까? 하고 쏘아붙이면 우리가 움찔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 못하는데
하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겠어요? 엄마가 얘기해 준거 알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기억은 해는 천재이거나 이상한 애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기가 태어난 날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태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을 알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날을 알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구원받은 증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강을 건너는 것은 그냥 은혜로 건너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걸어가는 것은 많은 사람과 함께 가고 전쟁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거기에 살기 위해서 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면 그냥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편하게 살면. 근데 우리는 늘 요단강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늘 요단강이라는 강을 통과해서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으로 가는 거죠. 예외가 없이 계속 가는 거죠. 학생들은 시험의 강을 통과해야 됩니다. 기업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부도와 불황의 강을 또 건너야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지난 구정 동안에 설날 아닙니까? 설날에 다 부모님과 함께 모이는데 우리 교회 중에 세 가정이 부모님을 잃었어요. 우리 다 지금 설날에 우리는 행복하게 쉬는 시간에 그 가정들은 가슴 아픈 일을 겪은 거예요. 누가 맡겠습니까? 인생의 강인 것을.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그런 강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죠.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앞에 가로막는 그 강의 실체가 뭐냐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강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 고아 해리가 마법의 성을 향해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마법 학교를 들어간다고 길을 출발하는 거예요. 또 영국의 어떤 런던의 지하철을 통과해서 그 학교를 가는데 그 장면이 펼쳐지면 지하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큰 벽이 나옵니다. 아, 벽이 나와서 어떻게 가나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순식간에 벽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려서 눈을 뜨고 보니까 정거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 정거장인데 그 정거장에서 버스 타고 마법의 학교로 이 주인공이 가는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아니 벽이 문이 되네? 벽을 밀면 문이 되나? 아니 벽이 어떻게 문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벽들이 있는데 그 벽이 뭘까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랜디 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시한부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가 암 환자로서 몇 달 못 살아. 근데 이 사람이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발견한 진리를 마지막 강연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가 많은 사람의 감동과 은혜를 주었어요. 이 사람 얘기가 뭐냐면 인생에는 많은 벽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벽은 우리의 실체를 알게 한다. 벽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아무런 소원이 없는 사람은 그것은 벽일 뿐이에요. 그런데 벽 앞에 섰어도 소원이 있고 꿈이 있고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벽이 문이다. 그 벽이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벽은 문이다. 문 없는 벽은 없다. 벽은 문을 위해 존재한다. 벽 앞에 서 있지 말고 벽을 열어라. 그러면 벽은 문이 된다. 이 자기가 이제 자기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강연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통이 왜 오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고통이 없다는 뜻인가?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이 없기 때문에 선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고통을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는데 고통이 있다고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고 고통이 있다고 하나님이 선하신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네. 저는 이번에 태국에 다녀왔는데 대구에 우리 하면석 장로님의 누님이 26년 전에 소명을 받고 그곳에 선교사로 갔어요. 태국 북쪽에 가면 치앙라이 치앙마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산족들이 많은 산에 산에만 사는 사람 일평생 그 골짜기에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선교하러 가서 그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훈련센터에 데려와서 50명, 60명을 같이 먹고 살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양육하고 학비 대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선교를 하는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더 감동적인 것은 그 선교사님의 간증이었어요. 그 선교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27살 때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이 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착하고 말씀대로 살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미국 유학을 보냈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다가 27살 때 한국에 방학 때 잠깐 부모님 도우러 왔던 거죠. 근데 왔는데 밤에 운전하는데 태국이 굉장히 길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한국같이 좋은 길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다녀봐도. 근데 태국이 길이 안 좋은데 그 험한 길을 운전하다가 밤에 교통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유망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왜 아들이 죽었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선교한 죄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범했길래 하나님 내 아들을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면서 부엌에서 울고 걸어갈 때도 울고 그만한 청년들을 보면 또 눈물이 나고 설교할 때 울고 계속 울면서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데 어느 아침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만 아들이 죽었냐? 내 아들도 죽었다.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누굽니까? 너만 아들이 죽은 게 아니야. 내 아들도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하나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감동을 받아서 아 하나님도 아들을 잃었구나. 하나님도 아들을 버렸구나. 아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죠. 하나님 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사명감으로 선교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 마음으로 선교하게 된 거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봉사하던 사람, 교회 봉사자나 목회자나 누구든지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사명감으로 올라가세요. 나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봉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도하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살렸고 당신을 훌륭한 선교사로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정말 저는 자기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고통이 없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고통이 있지만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고통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시다. 다 같이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평탄한 길만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 그래도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에게 늘 성공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분은 선하시다. 결과적으로 선하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단강 같은 장애물을 줄 때 아 이것은 벽이 아니라 문이구나.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엄청난 요단강을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딱 한 가지가 있는 게 뭔가 하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환경을 바꿔줄 수는 없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왜 믿음이 필요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정도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단강이 지금은 매우 물이 작아요. 요즘 성유순례 가신 분들이 요단강 보면 아예 조그마한 강이네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 1948년인가 9년인가 이스라엘이 독립한 뒤에 갈릴리 바다를 막는 댐을 만들었어요. 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물이 유실되는 걸 막기 위하여. 근데 막았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단강이 적어졌는데 이게 지금 여호수아 시대는 3000년 전이란 말이죠. 댐은 상관없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이기 때문에 이것만 물이 굉장히 많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 백성들이 건넜을 때는 모맥을 거두는 때, 즉 보리 추수할 때다. 보리 추수. 그럼 보리 추수를 언제 하느냐? 5월쯤 하겠죠. 5월. 그럼 5월은 어떤 때냐? 5월은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1월과 2월에는 눈이 안 녹죠. 3월부터 햇빛이 내렸죠. 이면 눈이 녹기 시작해서 3월, 4월 흘러가지고 5월 되면 모든 물이 일시에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가지고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때도 물이 많은데 이 헬몬산의 물이 녹아가지고 완전히 범람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면 그 물을 좀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물이 좀 적게 흐를 때 건너가게 하시든지 무슨 좀 수를 써야 하는데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제일 많을 때 건너게 하시냐. 이거 좀 하나님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3장 13절 볼까요? 3장 13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발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러니까 막 물이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흘러가다가 물 속에 들어가면 물이 딱 스탑하고 그렇게 길이 났다는 그런 얘기.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느 한순간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때는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완벽한 때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이 목사님 유학 가고 싶어요. 그래서 뭐하니? 학원 다녀요. 학원 어디 다니는데? 지금 3년째 다녀요. 그래도 영어가 잘 안 돼요.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어를 다 메스터한 다음에 유학 가면 당신의 나이가 68세입니다. 영어는 메스터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서에 영어 완전정복이라는 참고서가 옛날에 있었는데요. 실제로 완전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수 중에 하나가 미국 여자와 함께 사는데 여자와 함께 그 부인이 미국 사람이에요. 30년 살았어요. 근데 그 부인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골치 아픈 말이 영어라 이거예요. 아니 자기 부인이 미국 사람이고 30년 동안 영어를 했으면 그 정도면 완전하겠지 생각했는데 그 사람 말이 영어 때문에 죽겠다 이거야. 그러니 우리는 오직 죽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영어를 다 한 다음에 유학 가면 늦어요. 여러분 사업의 비밀을 다 알고 어떻게 하면 돈 버는 거를 다 안 다음에 사업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힘이 없어 사업을 못합니다. 이제 빨리 시작하세요. 왜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배기는 어렵고 어떤 젊은이들이 말하기를 나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순고지순한 사랑을 한 다음에 결혼하리라 생각하는데 꿈 깨세요.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당신도 줄리엣이 아닌데 로미오가 어디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결국 죽었잖아요. 죽을래? 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늦게 장가 시집가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완벽한 사람 만나면 결혼하겠어요. 꿈 깨.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랑, 내가 끝까지 사랑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때부터 결혼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을 만나? 그건 아니야. 좋아서 사랑할래? 사랑해서 좋아할래? 너 어느 쪽을 택할래? 좋아서 사랑하는 거야? 사랑해서 좋아하는 거야? 어떤 게 맞는 거야? 말장난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도 늘 좋아하니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사랑하니까 좋은 거예요. 사랑하다 보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랑도 없고 다 조건을 갖춘 부부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결혼하세요. 그럼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싫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만두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벽한 때를 기다렸다가 홍해바다 건너겠다? 요단강 건너겠다? 그런 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한 번도 위험한 일을 안 당하는 위험. 이 한 번도 위험한 일을 안 당하는 위험이 가장 큰 위험이야.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많은 위험한 일을 당해봐야 돼요. 우리가 당해야 돼요. 영국의 어떤 바닷가에 한 관광객이 가보니까 막 갈매기 떼들이 막 쫙 때려져 죽어 있는 겁니다. 갈매기 떼가.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왜 갈매기 떼가 저렇게 집단으로 죽었습니까? 했더니 거기 사는 사람이 말하기를 원래 갈매기는 이 자연에서 나는 먹이를 먹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마을에 관광객이 많이 와가지고 갈매기 떼에 뭐 떡도 주고 빵도 주고 뭐 사탕도 주고 뭐 과자도 줬죠. 이놈들이 그 맛을 알아가지고 사탕과 과자만 먹는다 이거야. 근데 어느 해부터 관광객이 뚜껑 낀 거야. 관광객이 안 와. 근데 갈매기는 관광객만 기다렸다가 안 오니까 굶어 죽었다는 거야. 굶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한 것만 택하고 살다가 그냥 굶어 죽었다는 거지. 위험한 일을 그냥 싫어하는 거지. 편한 것만 찾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저랑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 말을 좋아하는데 로버트 슐러. 믿음은 희망을 가지고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다. 자. 홉킨스의 말도 참 좋아요. 홉킨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쉽게 만든다. 이야, 이게 얼마나 쉽게 말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사실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문제인데 사랑하면 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내가 묻겠어요. 당신은 사랑이 없어 그래. 사랑이 생기면 문제는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런 게 중요해요. 근데 마지막에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지그지글러라고 성공학자가 하는 얘기인데 해야 할 때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온다. 우린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되려면 해야만 하는 일을 한 다음에 그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준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껑충껑충 뛰어가지고 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해.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은 일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요단강의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믿음과 용기로 건너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이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3절 말씀. 3절. 3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이게 언약궤를 따라가라. 다 같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자, 하나님께 어떻게 이 강을 건너겠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붙들고 앞으로 가면 한 1km쯤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백성들은 그 뒤에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왜 언약궤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 해보면 이 언약궤라는 건 법궤와 같은 말이에요. 이 속에 세 가지가 있죠. 뭡니까?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만나다문 항아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도력이에요. 그 다음에 항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어떻게 건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든 해야만 하는 일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성가대 예를 들어 봅시다. 성가대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교회에서 성가대 하라고 그래요. 안 하고 싶은데 하라고 그래요. 근데 하라고 그러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해야만 하겠다 하게 될 때는 하게 된다 이거야. 근데 교회에서 봉사하라, 주차 봉사하라, 안 하고 싶은데 하라고 그러니까 집사니까 당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게 되게 돼 있다 이거죠. 하다 보면 하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 하게 되어 있지만 충분한 건 아니죠.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면 하게는 되지만 기쁨이나 행복은 없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요단강을 건너라. 그냥 건너는 건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라, 용기를 가지고 건너라,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언약궤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라. 다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면 할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다. 올바른 말을 하는 것과 올바로 사는 것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넌다는 사실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요단강 건너는 건 과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 요단강 건너면서 누구와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입원했어요. 입원해서 한 두 주 동안 힘들게 고생했어요. 그 퇴원했어요. 어떻게 퇴원했습니까? 아, 죽다 살았습니다. 간신히 살았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경험의 전부냐? 내가 병원에서 병과 싸워야 한다면 싸울 수밖에 없죠. 그것은 믿음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운명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애기 나면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병원에서 내가 고생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차원에서 그냥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냥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냥 사업이 잘 돼요 이러고 끝난다는 거죠. 그 사업이 잘 되는데 그 사업이 하나님을 위한 사업이냐, 어떻게 사업하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참 여러분이 좀 어렵지만 이 웃사의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웃사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역대상 13장 9절부터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웃사의 얘기 시작.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자, 웃사의 얘기는 많이 우리에게 시험 들게 만들어요. 이 얘기 뭐냐면 블레셋에게 법궤가 빼앗겼어요. 법궤를 다윗 시대에 다시 회복해 오면서 다윗의 신하인 웃사가 그 소가 끄는 마차에다가 법궤를 싣고 다윗의 궁전으로 지금 법궤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소들이 막 뛰니까 이 법궤가 막 밑으로 떨어지기 직전인 거야. 그래가지고 웃사가 가가지고 법궤를 온몸으로 막았어요. 떨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착한 일 한 거죠. 훌륭한 일 한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에 우사하고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 이 사람이 괜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위해서 온몸을 던져주면 막았는데 아, 상은 못 줄 망정 그 우사를 죽이다니 이 하나님이 자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민수기를 보면 그런 말 나와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중간에 보니까 성문을 만지지 마라. 이 성문은 만지지 말라. 매기만 해라.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이런 성문을 가지고 갈 때는 메고 가기만 하지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말씀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그거하고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 달라요. 우사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서 온몸을 던져 법궤를 막았죠. 떨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그때 법궤가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는 충성된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성물이 땅에 떨어져도 좋다는 얘기냐? 그 얘기죠. 이 얘기는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인데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성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물이 떨어져도 그 자체로 거룩한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했다고 거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고 그분이 대단한 분이지 우리가 그분을 대단하게 미화시켰기 때문에 그분이 유명한 건 아니라 이번에 태국에 제가 갔는데 태국 불교와 한국 불교의 차이를 제가 봤어요. 이 한국 불교는 깊은 산에 있어요. 절간이. 근데 태국 불교는 마을마다 전부 교회처럼 다 절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스님들이 전부 길거리 다니면서 살아가요. 생활 불교인 거죠. 그리고 그 불당을 얼마나 예쁘게 꾸몄는지 전부 다 금으로 맷기칠하고 막 꽃으로 장식하고 아 그래가지고 그 불당이 엄숙하다는 느낌보다는 많이 꾸몄다 많이 인위적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는 신은 인간이 꾸며서라도 경배하겠지만 살아있는 신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능력이 많은데 우리가 그분을 돕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가끔 우리가 혼동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굉장히 타락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움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왔다고 안 넘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그분의 도움받아야지 우리가 그분을 돕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건 좋은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성화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성공을 원해. 성공. 성공. 실적주의, 성과주의.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네가 나와 얼마나 가까우냐를 본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걸 생산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와 가까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좋다고 사는 사람이 사실 하나님과 가장 멀 수가 있어요. 목회자가 하나님께 가장 멀 수가 있어요. 가장 하나님을 많이 얘기하면서도 가장 하나님께 심판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직분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내면적으로 가까우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사처럼 충성된 사람이 없었지만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요단강을 건너기는 건널 거예요. 아프신 분? 아픈 거 다 해결될 거예요. 대학에 이번에 떨어졌습니까? 내년에 갈 거예요. 오늘 기업이 좀 안 됩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잘 될 거예요. 그러나 잘 되면 뭐예요? 아픈 거 회복되면 뭐예요? 대학 들어가면 뭘 거예요? 우리가 사건을 단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언약궤를 따르고 있느냐?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계속 계시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다. 이 신앙 고백이 없이 성공하면 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언약궤를 메고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두려움은 갖지 마세요. 그건 어떻게든 넘어갈 거예요. 어떻게든 사업은 회복될 거예요. 주님 안는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해서 아 하나님 우리 사업을 도우셨다. 하나님의 내 병을 고치셨네. 고난을 주시지만 내가 이기게 하셨네 하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분은 법궤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분은 그분은 요단강을 건널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많은 요단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벽을 밀면 문이 되는 것이죠. 위기는 기회가 되고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고 다짐하면 여러분은 성공도 하고 성화도 되고, 아멘. 두 가지를 다 하는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새해를 맞아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에게 가나안 요단강은 커다란 장벽같이만 느껴집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의 장벽,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사업의 위기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고통이 없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해야 진정한 선한 것입니다. 고통이 있지만 고통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고통이 있지만 고통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고통을 바꾸어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없애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많은 종류의 요단강이 올한해도 있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어떻든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다만 건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해서나 성화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두가 가나안의 복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